네, 안녕하세요. 2021년 강원도 정보화 활용 사례 최우수상을 받게 된 대관령 송원버섯 대표 김창래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해결하는 힘, 오토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전체적으로 무엇을 굉장히 잘했다기보다는 요즘 사실 SNS나 온라인 마케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여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조금 조금 배워가면서 저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관령 송원버섯을 운영하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버섯 재배만 한 것이 아니라 버섯 탕수육과 강정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 학습을 할수 있는 버섯 재배 키트 같은 것들을 개발하였고, 종균 기능사나 종자 관리사 등 저희 어떤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의 국립대관령 취해숲과 자활센터 등과 함께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솔송고버섯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온송 품종으로서 송이 맛이 나는 표고버섯이다 하여 송고버섯, 뭐 고송버섯, 송화버섯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영농일지를 꼬박꼬박 작성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어떤 돈을 써서 뭐 마케팅을 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고, 일상에서 SNS나 온라인이 중요함을 많이 느꼈기에 고객들과 처음에는 홍보해야지, 뭐 알려야지 보다는 소통의 친밀감을 주어서 좋아요와 댓글로 고객을 확보한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한번 고객이 되신 분들은 상품이나 이런 것에 자신이 있었기에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발자취를 남기면서, 사실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같은 곳에도 판로 개척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딱 무엇 하나를 잘했다기보다는 유행하는 것은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SNS 마케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되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농업을 하면서 SNS를 하는 것은 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라이브 커머스가 앞으로 3년 안에 10조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송원버섯은 유행의 선두에 가는 기업이 되고자 라이브 커머스와 이커머스 시장의 입점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실을 다지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인증서라든지 저희 어떤 상품을 위한 상표 등록증 같은 여러 가지 자격증 관리로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씩 더 키워나가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차 산업 진입을 하면서 단순하게 버섯 재배를 했다고 한다면 다양한 키트 제작 그리고 온라인 체험화까지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라는데, 온라인의 체험화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시도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업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성장하는 건 어떤 제 가치관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저의 어떤 저는 지역과 함께 또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작은 꿈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대관령 취해숲과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 업체인 버드나무 브로리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단순하게 버섯보다
강릉 버드나무 브로리와 버드나무 그래프트 동탄점 같은 경우 정보보기 IS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뻗어 나가서 저희 솔선거버섯 브랜드의 힘을 키워 나가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SNS와 온라인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도시락 봉사라든지 설거지 봉사 등등 틈틈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단순 먹거리 제공보다는 어떤 지역 학교와 연계해 체험용 버섯 키트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나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끝없는 제품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외실이든 내실이든 우리 대관령 송암버섯 브랜드의 전체적인 것들을 시스템화하려고 노력하였고 만 5년 정도 하면서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고객 CS라든지 데이터 관리들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더 선호하는 상품이 어떤 것들인지 꾸준히 파악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관리한 결과로 코로나19 시국임에도 70% 상승이라는 멈추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준비해온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메타버스 쪽으로의 변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NS를 활용해서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소비자들 무지 똑똑합니다. 그냥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써서 가짜 마케팅 하는 거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내 제품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고객들 가장 싸다고 사지 않는다.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구매에 있어서 좋은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대단한 걸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SNS에 한 발씩 다가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